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신재욱 선수의 지정입니다. 이것이에요. 자, 붉은색. 그리고 송영진. 최근 이제 신재욱 선수는 이영호 선수를 이제 잡아낸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바로 다음 경기에서 이재동을 잡아내더니 리쌍을 잡아내더니 개인 리그에서는 정말 그 유명한 스테파노 선수까지 잡아냈단 말이에요. 잘 나간다라는 선수들을 다 잡아내고 있는 그런 신재욱 선수이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초창기 때는 이 신재욱 선수가 잘하면 김윤혁 선수에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제 게임을 빨리 이해를 해서 남들보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좀 이제 자만을 했었다. 요즘은 팀원들의 경기도 많이 보고 김유진 선수의 경기도 많이 보면서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만큼 각성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죠. 더욱더 네. 강력해진 신재욱 선수입니다. 아, 천정이라고 하더라도 노력 안 따라가면 그만큼 그럼요. 예, 두 개가 다 이제 동반이 돼야 결국 잘할 수 있는 건데 살란봇을 좀 빠르게 좀 올려주면서 좀 공격적인 의도도 어느 정도 좀 숨어 있는 게 현재의 송영진 선수고요. 신재욱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3라운드에 한 번의 각성 개인위까지 쭉쭉 이어졌고 경기력이 좋습니다. 네. 특히 전략과 기술이 다르네요. 이 선수가 진짜 전략을 짜올 때의 짜임새 상대방을 한 번에 능수능란하게 속이는 건 특히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에서의 빌드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뭐 제가 이제 예술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남들은 빌드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 온다라는 느낌이면 이 선수는 뭔가 예술을 하는 창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빌드는 뭐 깎아오죠. 그렇죠. 네. 아, 오늘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좀 이제 배짱을 부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빌드 깎다 망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망하는 네. 분위기예요 지금까지는. 아, 내가 요즘에 잘해 잘 나가. 내가 빌드 진짜 신나게 갖고 왔는데 6점으로 네. 뛰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은 전진에서 심시티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빨리 보고 정말 그 아트 예, 그 건물 배치 이런 거를 통해서 막아낼 수도 있긴 한데 힘들긴 힘듭니다. 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헤드만 아트가 아니라 수비도 디펜스도 아트가 되어냅니다. 위치도 알고 제 몸에 상대방의 저글링을 보자마자 네, 그리고 여기 일꾼이 일단 나와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예. 오른쪽 지역으로 저글링이 돌아와야 되고 네, 그래서 광자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다는 것이 맞기만 하면 당연히 프로토스가 매우 좋죠. 네. 예, 못 들어오게 뭔가 이렇게 입구 지역을 좀 좁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좋아요. 네, 예. 준비하죠. 광자포 완성될 때까지 여기서 대치 전선을 긋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버텨야 되고 저글링을 싸워서 입구를 잡아야 돼요. 시간만 걸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저글링은. 네. 이거면 저그는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예. 프로토스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네, 그러면서 3기지가 준비하고 있고 물론 체력은 좀 빠진 저그링입니다만 어디 건드리기 쉽지 않아 하나를 잡아줘야죠. 끝까지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네, 체력도 차고요. 네, 광전사 나오기 딱 나오는 타이밍에 대곤주를 본 다음에 그 전까지 돌려주고 광전사 오면 그때 싸워지면 됩니다. 네, 하나 잡고 못 잡았어야지. 컨트롤도 괜찮고요. 네. 어차피 광전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저글링의 에너지도 좀 달아있겠다. 탐사정을 그냥 미리 이렇게 잡아주는 플레이 좋아요. 오히려 신재욱 선수가 탐사정을 좀 돌려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서 빠른 저그링 러시는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저그도 자신이 뭐 투자한 공격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탐사정이 생각보다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신재혁 선수도 워낙 가스가 좀 신나게 지금 랠리 포인트 찍어놨죠. 별자리 같아요. 네, 무슨 뭐 주문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도 살짝 났고요. 네. 추적자 나올 때까지 살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일단은 가스 채취 자체도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선 연결체를 가지고 한 프로토스에 비해서 테크가 느립니다. 그리고 선원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저글링을 완전 올인 형태가 아닌 딱 8기만 생산을 해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부어장까지 가져가면서 후반을 도모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송현진 선수가 또 빌드도 다 보고 있고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저글링 러시가 이 정도 성과를 거뒀으니까요. 네. 그런데 참 신대혁 선수도 잘하는 것은 저글링이 귀찮아 그러니까 나의 관문에 시간 대포를 걸어서 추적자를 막 찍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일군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훤히 보고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시간 증폭을 연결체에 걸어서 일꾼 숫자만 계속해서 찍어주는 이런 판단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하지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중반까지 가는 이런 운영에서 수준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선수 모두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네. 수정템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아 정말 진짜 깔끔하네요. 네, 우주가 한번 다시 한번 하긴 야 요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시대 기대주들의 플레이예요. 예, 잘 찾아요. 네. 예, 잘 찾고 빌드도 잘 선택을 하죠. 초반부터 지금 이제 빌드에서부터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지금 신지혁 선수는 조금 이제 압박을 좀 가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의도마저도 좀 관문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자 이제 우주건 만선대 관문을 늘렸습니다. 지단 관문을요. 네, 그리고 이건 저글링이 잘 달라붙어서 네, 이기죠. 네. 시작부터 벽을 등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광전사 광전사 질러서 컨트롤 예술 이득 빼봤습니다. 네. 오킬 네 스타트로 넘어와서도 펜타킬 예 오킬이 펜타킬이네요. 네 어쨌든 예 여기서 이득 살짝 챙기면서 압박도 가하고 붕어 포격기와 함께 더불어 공일업된 전진 수정탑 그리고 사광전사 이런 식으로 제이멀티에 피해를 주게 되면 오히려 주도권은 프로토스에게 오는 겁니다. 네, 네. 오랜만에 언덕 수정탑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 공중 뜨고 옆에서 소환되고 정신없이 하겠다는 거죠. 공일업 돼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이게 초창기 때 만드시던 전략인데 공일업 네. 돼 있으면 저글링으로 어떻게 공격해 자 이게 그래도 전망이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왕 본진에 있는 거랑 안마당인 걸 다 끌고 와서 막아야죠. 바퀴 네. 다섯 개를 찍긴 했는데 팔 강전사가 딱 나올 때 1타이밍의 제이멀티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왕만 근처에 못 오게 하면 공업폭격 무한대로 때리는 거죠. 바퀴 일로 오면 본진은 누가 막을 거예요. 네.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소영진. 자 죽어서 계속 갑니까? 네 본진에 또 광전사 소환됐고요. 네. 예 지금 본진에 광전사 왔어요. 탐사정이 이거 왜 하는 건가요? 탐사정이 지금 CR을 원래 공업부격기가 밝혀주면서 성원을 해야 되는데 네. 탐사정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네, 본진 무너지겠고요. 진짜 잘하는데요. 죽어. 이런 식이면 막혀도 네. 이미 하면 당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왕 아무도 아니야. 설마. 그 번식지도 아니라 예 부활을 아니라 번식지는 공업부격기까지 번식지 이거 번식지 이거 멋지네요. 네. 이런 것 빠져서 불만차 찍고 멀티해도 되고요. 거시에 뽑아서 올인가도 되고요. 네. 뭘 해도 어떤 선택이든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3 공업 포격기 제대로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줬고요. 이게 공업 포격기가 이제 3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불만차 찍고서는 한방 타이밍 잡아서 가게 되면 저그가 이거는 진짜 막기가 힘듭니다. 예, 자원적인 그런 여유도 없고 번식지가 지금 깨지는 바람에 뭐 일단은 뮤탈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없어요. 살란목까지! 네, 뭐 엇박자예요. 네. 박자 자체가 없는 불멸자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감을 잡습니까? 네. 지금 급하면 상대편 들어오면 저글링에서 먹어주는 저글링! 아 이것도! 네, 살란목 1.4! 이것도 잘못 지켜야죠! 기가 막대 치러갈 수도 있어요! 적군의 40! 아, 이 탐사정 이 네. 탐사정이 승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탐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했어요. 방금 수정탑 강제 어택하는 것도 아니 여기 탐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 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수정탑 박아놓는다고 해도 바로 위에 공격 시합 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아, 또 저우가 아예 병력만 찍는 게 아니라 감염충을 찍을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업그레이드 하면서 감염충 하게 되면 병력이 없거든요. 파수기도 많고요. 진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계속 많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어렵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크가 지금 안정적이다. 불안불안합니다. 예. 자, 저그는요. 그런데 움직이는 쪽은 토스죠, 신재웅. 아, 그래서 기지바꾸기밖에 없는데 공호포격기를 3방향으로 펼쳐놨어요. 이것마저도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신재웅 선수가. 그리고 추적자, 공짜로 때리는 거죠? 예, 그냥 공호포격기를 수비에 보내고 예. 지상공격을 공격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공업 포격기가 내게 풀 차지가 되면 상대의 바퀴 잡는 거는 그냥 순식간이에요. 아 그렇죠. 그 때리지도 못하니까요. 그냥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요. 지상병력의 움직임이라 그거. 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무한 소환될 수 있거든요. 센스 대박입니다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단시간에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네. 생각. 2라운드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는 무조건 맡겨요. 공업 포격기 때문에. 몸 지대목이 안 되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문제 스타트에
3명의 프로토스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동반 상승을 하면서 네, 정말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 그러다 보니 실력이 색깔도 달라요. 아 좋네요. 그렇죠. 자 유니가 오늘 2배 차고요. 자 경기는 거의 8분에서 넘어갔습니다. 지지. 야 대단한데 신기해요. 막 초반에 저런 팀에 엄청 짜증 났잖아요. 아팠잖아요. 네 짜증은 났지만 후반을 갈 때 상대방을 흔드는 요소 네 그리고 상대방의 본진 아래 수정탑을 지었는데 그걸 지키더라도 제이벌 뒤에 관전사 타이밍이 좋다 보니까 이 송영진 선수가 그 상대방의 움직임에 놀랐어요. 놀라면 안 됩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은 그렇습니다. CJ의 기대치 정도가 한때 마무리 신이란 체험까지 들었던 나한테 되겠어. 제대로 함수가 안 쳤어. 예, 최근에 그런 무섭게 올라있는 기세를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줬고 왜 더 그러냐면 초반에 자신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 자신의 빌드에 가장 상성인 빌드를 상대방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최근 신재호 선수의 이 기세를 말해준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재호 그리고 윤영태 자, 초토스